Nice Game TV.남자들의 패션 놀이터 모주룩과 함께하는 네. 장인어른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동수 형이 이제 잠을 깨실 거예요. 깨셨죠? 저 두 번째 얘기하면서 도란방패 얘기하길 왜 도란방패 얘기하지? 죄송합니다. 정신 차리시고요. 네. 자. 모주룩 관계한 장인어른, 장인이 서치하는 동안에 그렇습니다. 오늘 판매되는 상품 한 번 더 짚어지는 시간, 그리고 남은 두 개의 상품. 오늘 놀라운 제품이.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일단 첫 번째 신발. 네. 스크립 보트 슈즈고요. 굉장히 댄디한 스타일의 46,500원짜리를. 네. 한번 잠깐 넘겨주시겠어요? 네. 네. 밖에서 아직 안 넘겨주셔가지고. 틀을 말라고요? 몰래? 대놓고? 꺽?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스크립 보트 슈즈입니다. 네. 46,500원을 41,000원에 할인해 드리고 있고요. 사이즈도 보시면 아시겠어요. 사이즈도 250부터 280까지 뭐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신으실 수 있는 그런 신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컬러는 베이지, 블루, 블랙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같은 화사한 봄날 앞으로 봄날이 계속 이어지는 이런 봄날에 어울리는 산뜻한 느낌의 슈즈죠. 반바지에 특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런 반바지나 아니면 칠무바지 뭐 이런 데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거고요. 색깔도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블랙, 베이지 그리고 블루까지 세 가지 색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색으로 네. 간편하게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라이프 디자인 아주 아름다워요. 그리고 저도 지금 입고 있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제품 중에 이게 가장 마음에 드는데 패코 네, 패치 패코 PKT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가장 무난한 네. 여름에 가장 뭐 이렇게 오늘같이 더운 날씨에는 가장 무난한 어떤 티셔츠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28,500원에 25,000원에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색깔도 네 가지 색이 준비되어 있고요. 사이즈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M이라고 해서 크지 않습니다. 제가 입는 것도 M이기 때문에 저도 M 이거 입을 수 있는 딱 맞아요. 네 딱 맞아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깔도 이렇게 레드, 그레이, 화이트 준비되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게 단순한 이게 기본 티가 아니라 옆에 이렇게 포인트가 항상 모주룩 티셔츠에는 옆에도 그렇죠. 뭐 포인트가 있다는 거. 요 하단 요 옆에 대포 그냥 평범한 티가 아니라면 디자인이 돼 있어서 실루엣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고 다녔을 때 댄디한 멋이 살아나는 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티셔츠는 특징이 뭐냐면 어떤 패션과도 잘 어울린다. 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25,000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제품은 바로 캐스터 배기 팬츠입니다. 7부 스타일로 이렇게 입으시면 되고 약간 네. 배기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네. 배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 이 배기 스타일은 뭐냐면 이렇게 그냥 간단한 라운드티에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그 위에 상의에도 이런 기본티 이 티셔츠와도 잘 어울리고요.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여름에 요즘같이 그 일교차가 심할 때는 이 펑퍼지만 약간 좀 달라붙지 않는 바지들이 활동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 이렇게 모델분처럼 박스티에 배기 팬츠를 입어서 굉장히 좀 뭐랄까 이런 중성적인 매력을 낼 수도 있다는 거. 저는 이런 좀 부러워요. 이런 패션을 네. 소화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저거 어려운 패션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페인트가 이렇게 페인트 무늬가 네. 간단한 여기 보시면 돼 있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무릎 부분에 페인트티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지 않아요. 딱 보면은 포인트가 또 잡혀 있습니다. 모조리가 그렇죠. 또 특징이라고 볼 수가 네.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제품 판매하고 있어요. 과연 오늘 누가 모주룩 이벤트에 당첨이 됐을까요? 자, 두 분 더 추첨을 해야겠죠? 네. 만원 쿠폰부터 일단은 추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바로 이분들이겠네요. 저 이분들이고 싶어요. 네. 누구요? 심청모님? 심청모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원 쿠폰
심청모님께 그냥 안 받으신 분이고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셔서 심청모님 축하드립니다. 심청모님께 만원 쿠폰 선물로 드릴 테니까 네. 모주루 사이트에서 원하시는 거 만원 할인해서 구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제품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판매되는 제품이기도 한 그렇습니다. 패츠, 데코, PK, 티셔츠 그렇습니다. 동수형이 한번 드릴까요? 네. 누구 드릴까요? 어? 임승혁? 임승혁 씨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임승혁 씨 드릴까요? 임승혁 씨 축하드립니다. 임승혁 씨께 오늘 판매되는 제품이 바로 티셔츠 네 패치데코 PKT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밖에서 네. 이분들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진행해 봤고 서치 중인가요? 아 서치 중에 있네요. 그렇습니다. 의외로 다이아 5인데도 오래 걸리네요. 서치가 지금 시간이면 바로 잡히는 줄 알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굉장히 특이하네요. 게임이 금방 잡힐 만한 지금 그래도 그 사실 요즘에 그리고 그 칼바람 나락이도 꿀잼이에요. 칼바람 나락은 어떤 거? 아람전? 네. 난 그거 재밌던데. 바뀌었어요 뭐가? 아, 조금 바뀌었어요. 맵 그냥 디자인만 좀 바뀌었고 방식은 비슷한데 무작위로 서치를 해서 할 수가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 아야람 증명정장은 서치가 아니라 방을 파서 증명정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서치해서 그냥 기다리면 돼요. 아 도미니언처럼? 네 그리고 그러면 알아서 랜덤으로 딱 골라줘요. 근데 주사위 포인트가 있어서 그 포인트를 모아서 주사를 한번 굴리면 한번 바꿀 수 있어요. 다른 챔프로. 어제 다 오셔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항상 안 보셨죠? 그때 제가 뭐 했을까요? 바로 그걸 했습니다, 여러분. 작겠죠, 50에 가서. 그렇습니다. 예. 어제 뭐 했죠? 나한테 물어봐요. 나 방송했고. 형 뭐 했어요, 어제? 어제 뭐 했죠? 저녁에 뭐 했어요? 랭게임이나 하셨나? 어제 뭐 했죠? 나한테 물어봐. 자꾸.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칼바람 나기 좀 인기가 많아서 네. 그런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게임! 걸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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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딜 드래곤이 있네요? 정글. 어, 라씨? 성공했네. 레전드 인드라? 얘 뭐야, 얘네? 뭐 하는 거야? 라씨는 아시겠지만 저희 허용욱 사원이고요. 레전드 인드라는 인드라입니다. 디오해갖고 지금 성공했네요. 디오했네요. 야 그러면 어? 정글이네요? 정글 잭스. 정글 잭스네요. 네, 쫓겨났어요. 정글 잭스고 원딜 드래곤 장인 팀이고요. 아 아깝다. 탑에서 잭스랑 인드라 맞붙는 거 맞붙는 거 봤어야 되는데. 아 이것도 재밌는 장면 나왔네. 어쨌든 뽀삐예요. 근데 뽀삐 이분은 얼마나 하셨지? 뽀삐! 장인이에요! 931판! 뽀삐 말했어요! 뽀삐 말했어요! 뽀삐 말해요, 정말로! 온리 뽀삐! 아, 오늘 장인 대전이에요! 5번 장인! 흡혈 6%에 되게 특이하게 나요. 치명차! 지금 50 장인도 볼까? 50 몇 판 했는지? 50925판! 근데 잭스 몇 판 했는지 볼까요? 잭스 엄청나죠? 잭스 965판! 라신! 아 일단은 이거 원딜 드래곤! 드래곤만 200판! 나 게임 정의나오는 팀이 있나요 따로? 네 아 팀이 따로 있군요. 그렇습니다. 형도님자는 형도님자가 사실은 나와서 되게 히트했던 그렇죠. 뽀삐로 완전 진짜 하드캐리했던 네. 그 선수였는데 재밌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실력도 아 진짜 장인 모음집 아니에요 설마? 아니겠죠 그 정도는. 이건 아니고 저희도 아는 분들만 네. 나와서 이것도 아니고 라시는 아니고요 서포만 사람이고 라시는 라시는 서포 전문이네요. 네 서포로 다 이어가지고 되게 특이한 특이 이즈리얼이 모스트 3 있네. 네. 아 재밌다 장인이 4명이나 있어요. 근데 양쪽에 딱 두 명씩 분포돼 있어요. 네. 한쪽은 원딜 정글이고 네. 한쪽은 서포 탑이에요. 인드라요 이거 좀 약간 조심해야겠는데요. 괜히 간접 출연해가지고 내가 보기엔 이거 근데 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저격은 아니고 그냥 야 용우가 랭킹 좀 하자 나 좀 구해줘 이러면서 서포 탑 뒤로 돌렸는데 아니 저격이에요. 저격이에요? 저격이에요. 물어볼까요? 네.
적용이냐고 물어볼까? 적용을 한다 그랬었거든요. 아, 지금 로딩 중입니다. 로딩은 끝났겠죠. 그렇습니다. 아, 재밌겠다. 이렇게, 끝났네요. 네.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탈 털리면 인드라 형 맨날 발라먹는다고 탑은. 아 진짜 인드라 맨날 발라먹는데 지는 적이 없어. 근데 왜 지냐고. 근데 뽀삐 카운터가 50이래요 근데 상대가 그냥 뽀삐가 아니잖아요 지금. 대장장이 뽀삐 저 스킨 본 적 있어요? 저 처음 봐요. 나 장인이야 상대가. 저 처음 봐요. 나 좀 털렸으면 좋겠다 진짜. 그것도 잭스가 갱을 가서 그러고 나서 잭스가 갱 가서 털리는 거야. 옆에서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게임 인드라. 아니야 퇴근했어요. 퇴근했어요. 퇴근했어요? 네. 일찌감치 퇴근했고. 대장장이 뽀삐 스킨 저 진짜 처음 봐요. 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어차피 오늘 근데 장인어른은 동네 갱 선수잖아요. 그리고 동네에서 아까 말씀드린 시즌2까지는 그 정글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글에 대한 이해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3렙갱 때 인드라를 계속 발라먹는 거야. 인드라만 노리는 거지. 그렇지. 인드라 선택템 수정 플라스크 가나요? 아직 뭐 아직은 인드라 수정 플라스크 가나요? 원딜 드레이브는 영향 시작하네요. 원딜 드레이브는 맨날 저 템트리 가더라고요. 난 별로 원딜 드레이브는 물론 제가 이번에 클랜 리그에 원딜로 원딜 드래곤이랑 같이 먹긴 했는데 환영합니다. 별로 뭐 이분 다이아인데? 다이아 가보셨어요? 다이아예요? 다이아예요. 다이아 5쯤 되겠지 뭐. 아니요 다이아 1인가 그럴걸요? 원딜 드래곤? 다이아 예 다이아 2, 3 뭐 그 정도일걸요? 1인가? 에이 5걸? 아니요 5는 절대 아니에요. 나 원딜 드래곤 잘하는 게임을 못 봐서. 이거 보면 되게 비웃고 있지. 다이아 1이래요. 다이아 1이라고?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진짜 잘해요. 진짜 잘한다니까. 근데 나는 원딜 드래곤이랑 해보기도 해봤고 원딜 드래곤 상대편인 것도 있었는데 나 잘하는 거를 못 봤어. 그냥 좀 못할 때만 봤나 보지. 나랑 할 때는 항상 그랬어. 형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형이 할 때는 잘하고 싶지 않은 거지. 형이랑 할 때는. 그렇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첨가 보시고 원기회복의 구슬. 아 미니언들이 진짜 신기하네 이거. 쫄인가? 왜 쫄았지? 네. 왜냐면 상대가 뽀삐 장인이니까 쫄았어. 어? 뭐야 이거? 라인 수압인가? 뭐야 이거? 미드공인가? 뭐야? 이 지뢰 왜? 어? 라인 수압이네. 라인 수압이죠 이거. 뽀삐 이렇게 완전 바보 되는데. 어? 리시드 안 해주나? 어? 뭔지 모르겠네 나. 어? 뭐야? 이 뭐 하는 거예요? 싸웠나? 뭐야? 어? 왜 50 리시 안 해주고 왔지? 뭐야? 모르겠어요. 뭐 하는 건지. 자, 이렘 먼저 찍었고요, 당연히. 제드 싸울 만한 상황인데. 끌려갔고요. 뽀삐 장인. 잭슨은 이제 무난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3렙 찍고 탑갱 가겠죠? 커버를 하든지 아니면 미드갱 가든지 알아서 할 거고. 제드 먹을 수 있나? 제드가 강타가 있긴 한데 오포션 못 먹어. 여기 돌고 있어요. 지금 네. 뭐죠, 이게? 강타 쓰고 지금 작은 걸로 먹고 있어요. 어? 뭐지? 싸웠나 진짜? 근데 싸웠다고 하기에는 라인 수압을 그러니까 못 봤나 못 본 거 아닌가요? 제드가? 라인 수압 하자고 했는데 제드만 혼자 그거를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혼자 제드 왜 안 와? 리시 안 해줘 막이다. 아 우리 원래 이게 했잖아요. 아니 근데 그럼 오공도 전멸? 아 전멸. 우와. 폭딜 챔피언들이잖아요 사실은. 야 보셨나요 이거? 우와.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걸 어떻게 잡았대? 진짜 동네겐 장인이다. 전멸사서 스턴 넣었어요. 무조건 잡겠다고. 와. 장인이 둘이 그냥 붙어버리니까 대박이다. 땡겨도 의미 없고요. 제드는 망했죠. 1입 이제 1입인데 버프도 못 먹었고
화통문 인드라대로 망했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얘기가 안 된 게 만약에 얘기가 됐으면 제이스랑 인드라랑 유령을 먹었겠지 같이. 아니면 미신을 주던가. 오 이거 좋았죠? 잠깐만 죽었어요. 아 좀만 기다리면 참지. 좀만 버티면 잭스 와서 무조건 잡는 거거든요. 전멸이 없어요 탑에서 썼기 때문에. 아 이거는 라이즈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연기를 좀 해서 당기려고 하다가 너무 좀 무리했네요. 강타까지 써서 빨리 밀죠. 최대한 손해보게 하려고. 전멸이 없어서 들어갈 수 없어요. 네. 와 잘한다 롱키드. 여기는 좀 체면을 구겼어요. 네. 아 그래서 원개불 구슬 봤구나. 아 아니야 이거 인드라 라이저 진짜 싫어하거든요. 거기다 드레이브 상대잖아. 오? 오? 타워 브로 꿇었어요. 조심해야죠. 잭스 탑으로 부르죠. 커버해달라고. 좋은 판단. 아 안 갔네요. 이거 같이. 낚시예요. 이거 낚시예요. 낚시했구나. 네, 낚시예요. 당기라고. 네. 잭스 와서 라인 커버. 네. 만약에 다이브 했으면 쓰레쉬가 오거나 이랬으면은 죽었어요. 시키고, 그렇죠. 또 죽었어요 이거 잭스 때문에. 해커 잡을 수 있었죠. 잭스가 집에도 한 번도 안 갔는데 만화 관리랑 그 체력 관리가 너무 잘 돼 있어요. 네. 인드라 빨리 꿀 빨아야죠 지금 상대 갔을 때. 디크까지 쓰면서 CS 하나도 안 던지고 다 먹으려고. 아 미드 너무 힘들어 보는데요 이거. 그러게요. 차이가 좀 심한. 다시 라인 수압, 제 라인 수압. 이러면 뽀삐 할 만하죠? 뽀삐시고 도란검 두 개 들고 왔어요. 이거 인드라 진짜 싫어하는 아이템이거든요, 도란검. 인드라도 700원 정도 있긴 한데, 인드라 형도. 안 돼. 저렇게 가봐야 지금 템 차이가 너무 커요. 골렘 먹고 있어요. 지금 돈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네. 현자에도 가려나? 아니 원개복의 구슬 갔으니까. 아 롱소드 두 개랑 도랑검 두 개. 그래서 청거버섯 하나랑 원. 당장은 도랑검 두 개 훨씬 좋죠? 그렇죠. 공격력도 그 체력도 올려주고 어쨌든 체력 회복도 되니까 라인 유지력도 되고. 인드라 막 짜증내고 있는 게 인드라 이거 스카이프 하고 있어요 라신이랑. 한번 몰래 들어볼까요? 피디님? 못 들어보죠? 왜요? 내가 스카이프도 안 할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할까요? 그냥 집에서 하는데? 그 어차피 서포시고 탑인데 전혀 다른 포지션인데 6렙이 확실한데 무섭긴 해요. 5 6렙이 뽀삐 6렙도 무서워서. 그러니까 다이브도 가능한 뽀삐 6렙이라서 잭슨은 뭐 사실은 지금 딱히 할 건 없습니다. 탑을 커버하고 뭐 갱 초반에 어쨌든 성공을 시켜줬으니까. 벽 공각이 중요한데 지금 디코이 부지진 때문에 벽 공각 안 나올 거예요. 진짜 이게 장인 싸움이에요. 장인 싸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그 체력 회복 금방 돼요. 네. 도랑검 두 개라. 대마샤의 정의도 그렇고. 금방 돼요 이거 체력 회복. 오히려 급한 쪽은 오공이죠. 네. 이거 만화 쓰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들고 하려면 만화 써야 되는 쪽 오공이죠. 지금 디코이에 궁을 쓸 수가 있나? 와 디코이 없을 때 들고 안 해주고 뒤로 네. 빠지고 라인 당겨놓고 인드라 집까지 안 서로 잘하고 있어요. 서로 잘하고 있어요. 네 나쁘지 않아 인드라도. 네. 자 라인 리치해주고 이제 갑니다 잭스. 라인 잘 당겨놨어요. 와드 없어요. 인드라 와드 없어요. 여기 와! 조망! 자, 이제 이거! 전멸! 와! 와! 전멸이 없어요. 아슬아슬. 진짜 장인끼리 싸워서! 와! 둘 다 잘하네. 오, 그림자 배기. 안 됐겠죠, 이거는? 야, 이거 진짜 장인 대전 답네요. 탑에서는 드레이븐이 확실히 좋죠? 롱소드 두 개에 여약까지 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확실히 이즈리얼과 드레이븐 상성에서는 맞들이에서 상대가 안 되죠?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네.
파랑이 증가하고 있다? 아 그건 아니네요 다행히. 네 아직까지 몸서도 뭐 추후에 갈 수 있겠죠? 여기서 모란검 가면 되니까. 여기서 막 여신의 눈물 뒤늦게 가고 이러면은 오바고 네. 훈날 가야 돼 훈날. 네, 가장 무난한 게 훈날이죠. 이거는 그 지금 생읍이 어디죠? 빌저태적검 모란검이네요. 네 빌저태적검. 이게 본날 보전이 지금 뽀삐지 오공전이 꿀인 게 얘네들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챔피언이. 잭슨은 마드레드의 기동력 장화, 기동력 장화를 갔어요. 미드. 와. 잡고. 이런 라이저미즈 잘해준 거죠. 서로. 다 집을까요 이거? 서로 왜, 지금. 왜 죽 어떻게 죽고 죽이고가 된 거지? 중간 폭딜. 아 제이스가 그냥 빠지면 되는데 되겠네. 한 번 살아서. 네. 근데 이게 약간 손해인 게 뭐냐면 라이즈 블루 타임이었는데. 그렇죠. 서로 지금 라이너들끼리 이즈랑 드레이븐만 빼고는 그냥 자존심 싸움이에요. 네, 여기 빼고는 치열합니다. 네. 여기 또 한 번 이렇게 들기 해주고. 이거 뽀삐대 오공도 야 이 오공이 기가 막히게 지금 라이너를 대주는데요. 아까랑 라인 템이 더 좋아졌어요. 야만의 몽둥이가 있습니다 이제. 네. 이쪽은 아직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다만 이제 광희의 검이 나올 타이밍이기 때문에. 아니 원개고의 구슬은 뭘 간다는 거죠? 인드라? 그냥 들고 있는 거 아닌가? 라인 그거 유지하려고? 뭐 간다는 건가? 뽑기 상대 할 생각이었는지 딱히 뭐 갈 템이 없어서. 광희의 검 나오고요. 신발? 네 와드? 없어요. 돈이 없어. 와 체력 회복의 물 만화 회복의 물약까지 났어요 뽀삐 동네갱. 제드가 정령장을 갔네요. 도망장 영웅으로 갈 생각이네요. 확실히 꿀 많이 빨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드가 라인 망가진 것 치고 레벨이 똑같아요 제스랑. 대박이네요 이것도. 와 잘한다 여기까지만 와도. 아까 무시했잖아요. 아닙니다. 원딜 드래곤만 무시하고. 걸렸어. 만화 없어. 아, 집 가야 돼요. 만화 없어서. 만화가 없어갖고. 물약이 없어요, 만화 네, 없고. 뽀삐가. 최후에 들교환 해준 것 같아요. 네. 가기 전에 만화 다 쓰고 가겠다. 뭐 이런 의미로 들교환 해준 것 같네요. 뽀삐가 이게 좀 단점이죠. 라인 푸시가 어렵다는 거. 자, 정글. 다이브. 자 요거 라인 여기까지 오거든요. 제대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어? 타워. 제스 왔어. 탈진 걸었어요. 와. 라신 순간적으로. 이건 좀 좋은 판단입니다. 라신 진짜 순간 반응 속도 엄청나네요. 에 이건 탈진 진짜 잘 걸었어요. 안 걸었으면 이거 달려들어서 반격 걸릴 수도 있었는데 집에 가고요. 탑은 다. 와 재밌다. 팽팽합니다. 100골드 네. 차이. 엄청 팽팽해요! 지금 라인끼리 이거 실수 한번 하면은 골로 가야지. 지금 완전 망한 제드가 저 정도까지 갔다고 하는 거는. 그리고 지금 블루사이드는요 정글에 갱이 아예 없었어요. 미드 쪽 하나 있어. 한 번 네. 있었죠. 미드 쪽 한 번. 그것도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에서의 싸움이었잖아요. 만났어요. 8렙대 7렙. 네. 도랑검 샀고. 각도 이거 약간 낚시하는 느낌 오고. 제드가 이제 슬슬 활약을 할 때가 오고 있거든요. 맞았어야 한데. 아 상거리 걸렸어요. 네. 포탑에 맞았어요. 아 라인홀드를 인드라가 기가 막히네요 정말. 보였어. 보였다. 와. 빠진 거예요 지금. 네. 일부러 빠진 거예요. 뽀삐. 잭스 칠레. 제드가 무서워서 지금 저러는 거거든요. 와드가 없거든요 뽀삐는. 지금 라인전 위해서 와드를 근데, 포기하고 온 상황. 근데 뽀삐도 라인 잘 당겼어요. 서로 라인이 어떻게 당기니까 막. 아 근데 여기 와드가 어쨌든 인드라 여기는 있거든요. 네. 나이드한테 블루 주고 잭스 이렇게 오면 걸립니다.
걸렸죠? 살짝 보여주고 왔다리 갔다리. 야 인들아 끝까지 참아요. 끝까지 너무 참아. 빠지면 티나니까. 제드 네. 있으니까 2대2 공수고 주고. 제드는 빠졌어. 제드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근데 제이스가 제이스가 왔어요. 잡고 잡고. 이야 더블킬.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무리했어. 무리했어요. 무리했어요. 궁으로 긁고 딸피 유혹이 있어갖고 다이브를 해서 그리고 궁이 끝났어 여기서. 이게 문제였구나. 네. 그리고 제이스 한 방이 컸네요 또. 네. 제대로 두 명한테 다 들어가면서 제대로 낚시. 아 인드라가 여기서 앞서갑니다. 돈 얼마 있나요 인드라? 1400. 여기 탐식의 망치 나오죠. 이거 두 개 갔다는 거는 뭐 없지? 뭐야? 왜 이거 옮겨서 두 개 갔지? 뭐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벌써? 네. 근데 탐식의 망치가 뭐 저템이 같죠? 과연 저 오템 어떻게 갈지는? 네. 그만큼 뽑기가 어려운 존재인가봐요. 제드가 진짜 잘했네요, 막판에. 어, 이때 만났는데, 밀어놓고 이거 전, 와! 정조준! 우와! 죽을 뻔했어요. 그거 제이스 막판 맞았으면 죽을 뻔했죠? 와! 오, 미. 와! 갑자기 수준이 확 올라가네? 왜 이러죠, 이 사람들? 장인들끼리 나오니까 달라요. 오, 이분. 아, 맞다. 원래 흑나 두 개 가죠, 이분은. 네. 뽀삐가 일단 자연신 약간 구겼어요. 네. 구겼어. 거의 넓지, 워무가 가네. 판정 패죠, 이거.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제드랑 제이스, 뭐, 딜러들은 많기 때문에 네. 앞에서 맞아주고 내가 맞아준 역할을 하겠다. 인드라의 어떤 그런 생각이 보이네요. 이제 흐뭇하겠네, 이거 지금 보고 있을 거야, 분명히. 3분 딜레이로 보고 있거든. 웃고 있지. 아휴, 진짜. 인드라 이런 거 좋아요. 친데레예요. 오, 자기가 이렇게, 와, 여기까지 하죠. 인드라 얘기는 또 나중에 그렇습니다. 몰아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경기 수준 굉장히 높네요. 네. 잭슨은 사다리 조끼. 네. 어? 최선술 조끼를 지은가요? 타 에이드잖아요. 오레이드 조합이에요 상대가. 그러니까 쇠사슬 줄게 먼저 뭐 가시가무시라도 가나? 아니요 그거 태양 불꽃망 또. 그렇습니다. 라이즈가 어쨌든 크면은 할 만 하거든요. 라이즈 지금 크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원딜. 이 정도까지 왔으면. 드레이븐이 이즈리어 잡기 힘들어요. CS 차이기도 벌리기가 힘든 게 되게 얍삽하게 이즈리어를 플레이하면 되거든요, 드레이븐 상대로. 그쵸. 네. 무리할 필요 없다. 초반에 완전 승부를 벌려놓지 않으면 드레이븐이 사실은 이즈리어를 잡기 힘듭니다. 요즘 초반에 그렇게 할 정도로 허접한 원딜 별로 없어요. 그렇죠. 저만 해도 사실은 정조준 미리 써놓고 라이즈가 근데 이거 너무 대놓고 왔는데 급성자 잭스 방금 한번 걸어치고 제드 9km로 역으로 노려줍니다. 하지만 제드 병사 이대로 오고 인드라. 와 뽀삐가 알았어요. 인드라가 하드캐리 하고 있어요. 드레이브 잡힐 수 있게. 이거 잡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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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잡고 잡히겠는데요? 잡고 와. 잡혔어요. 그래도 그 와중에 문제는 드레이브는 쓰레쉬가 잡았어요. 인드라 하드캐리. 인드라 하드캐리 뿌듯하겠네요. 뽀삐 졌어요. 이거는 뽀삐가 빨리 밀어야죠. 인드라가 이번 게임 캐리한 거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드가 진짜 잘해준 것 같아요. 제드가 초반에 그렇게 말렸는데 진짜 신기하다. 제드가 어떻게 그게 되지? 제드가 진짜 그러니까 정글이 빠르다니까요. 너무 빨라요 제드. 와 진짜 놀라울 정도네요. 드레이븐이 세긴 세다. 급히로 와 끝까지 딜러 잡네요 그래도. 어쨌든 근데 바텀도 파괴시켰습니다. 네. 탑에서 약간의 그 손해가 있긴 했습니다만. 오목은 나왔어요 인드라. 잭슨? 어? 지금 뽀삐 모란검 돈 얼마 했죠? 1800원? 어 돈이 없는데? 진짜 애매한 돈이 있는데 이거?
신발만 말아요? 신발만. 진짜 애매한 돈이거든요, 저 돈이. 야, 이거 뽀삐장인 자존심 구기는데요. 할 게 없죠, 이렇게 태음을 가면. 초반에 라인 수업이라는 변수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미쳤어요. 네. 그리고 일단 뺏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살아서 돈을 보내느냐 아니면 한타를 하느냐. 정조 좀 미리 써놓고 근데 네. 잭스만 맞았죠? 뽀삐가 달려들어서 제동부터 물리요. 와, 궁극기 쓰고 체제 잡았어요. 바로 잡았어요. 오공은 쓰고 라이즈가 체력이 너무 빠졌다. 뒤 못 맞춰. 라이자 전사 잭스가 뭐 하나 물어서 와 잭스가 세게 잭스가 템이 저렇게 허접한데 이거 기동력이 장화예요. 따라붙죠. 뽀삐가 지금 앞에서 우와, 뽀삐가! 우와! 마무리! 다시 볼까요? 야, 이거 뽀삐가 진영 완전판이었어요. 네. 여기서 봐야 돼. 진짜 잘했는데. 여기서 뽀삐가 뒤에. 애들을 순삭시켰거든요. 근데 님들한테 여기서 내가 뽀삐를 잡을 수 있도록 시간을 끌어줬는데 뽀삐는 혼자 다 이렇게 된다고 해서 잡을 수 있는 구도가 안 되거든요. 제드한테 궁을 걸어왔고 완전 지금 무적이에요. 제드한테 궁 걸고 바로 제드를 죽여서 바로 다음 거 쫓아가죠. 그리고 이쪽에서 드레이븐이 프리딜 했고 잭스가 앞에서 잘 버텨줬어요. 와 진짜 재밌다 이번 게임. 저 장인어른 나와서 이렇게 재밌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형이 장인어른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네. 맨날 잠이나 죄송합니다. 훌륭합니다. 자 여기서 좀 승부. 근데 글로벌 월드는 사실은 아직도 블루팀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그만큼 이득을 많이 챙긴 거. 이건 밀어야죠. 그렇죠. 밀 수 있죠. 네, 이건 밀 수 있죠. 잭스가 있으니까. 잭스 형 돈이 꽤 있겠는데요? 잭스 이거 한 번에 나오겠는데? 이거 밀면? 원딜 드래곤도 잘해주고 있고. 네, 드래곤 꽤 잘 넣었어요. 근데 상대가 지금 라이즈가 라이즈를 계속해서 타이팅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뽀삐가 상대들을 막 휘려놓아요. 그리고 잭스가 그동안에도 딜 넣고 지금 거기서 포타 다 취소했어. 모르니까 상황을 모르니까 잭스 이거 뽀삐도 돈 많을 텐데 2300원 있어요? 와 이런 3일체 3일체 나오죠? 아슬아슬하게 안 나오구나. 잭스도 지금 이제는 태양불꽃망토가 나올 것 같고요. 네. 이게 상대방이 후반으로 가서 안 좋은 게 오레이드 조합이라 사실 한계가 있어요. 태양불꽃만 나와도 잭스도 그 마법 조합력을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게 3일째 나왔어요. 뽀삐 모란검 같네. 모란검 같어요. 3일 명석함이 아이오니아 잡아갔고요. 어 드리븐 아파요. 근데 확실히 제이스 포킹 오 전멸 썼어요. 근데 커져라 써줬는데 전멸 썼어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오공 궁 있죠? 근데 여기서 대치만 하고 하나도 못 잡으면 이득이 아니에요. 결국 이거 밀어야 되거든요? 야, 모란검에 명석함이 아이오니아 장화. 이게 부담되네. 네. 이거 얼건 가겠다는 얘기네요, 뽀삐. 그렇죠, 도망 못 가게. 네. 그냥 인시하는 게 나아요. AD 조합이어서. 아, 아파요. 아파요. 이런 대치 상황에서 확실히 좋지 않죠? 제이스라는 챔피언 너무 무서워서. 네. 아유. 와, 또 반피 됐어요. 체력 채우고 왔는데 방금. 네. 야, 여기서 제이스가 힘을 내네요. 이지도 뭐란 거. 다 체력 채우고 왔어요. 미차 타고 밀죠. 밀려야 돼, 밀려야 돼. 오, 집 가야 돼요. 제이스가 너무 세, 지금. 네. 온라인이 좋아서 지금 퍼플 사이드, 레드 사이드가 여기까지 밀고 일단 빠지겠죠? 네. 바텀라인 이지그한테 주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고 오고 워머그 판단은 굉장히 좋아요. 네. 잘 버티고 있죠 앞에서. 제드 빌저 대전. 제드가 퓨어 딜러로 왔네요 템을. 희한하게 그래서 뽀삐가 제드만 무는 거예요. 네. 딜이 없어요 사실은. 제드 물고 죽일만 할 때 바로 궁 쓰고 제드한테 제드 죽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퓨어 딜을 넣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 오공이 들어가서 비벼줄 때 같이 들어 제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드가 먼저 죽거든요. 라이즈는 최소한 지금 연금이 지팡이 정도 나와야 어쩐지 1인분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네.
지금 라이즈가 증포에 고서 팔고 방출염 마우폰사도 영업의 지팡이 가려고 하네요. 22분에도 아직 영업의 지팡이 안 나온 거면 엄청 느리게 나오고 있죠. 엄청 못 컸다는 거예요. 네. 잘 노려주고 있어요 상대가. 네. 최대한 억누르고 있는데 APD이 적은 상태로 무라마나 나왔고요. 제이스 폭필이죠. 갑하게 뽀삐 계속 밀까봐 밀까 뒤로 돌아오려고. 아 집가네요 일단. 이거 지켜야 된다. 근데 이런 구도에서 차라리 그냥 화끈하게 일시 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대치되면 이거 또 밀리거든요 결국엔. 결과적으로 그냥 근데 이니시에이터가 없어. 문제는 작성해야죠. 어떡합니까. 아니 뽀삐가 그냥 공속으로 들어갔는지. 전멸 있나요 뽀삐? 유치와 이거 그냥 뽀삐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이거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야지. 크리샷이 있었나요? 와 오공 녹아요. 오공 녹아요. 이게 방금 녹아. 방금 오공 공을 썼는데 나머지는 그 뒤로 빠졌어요. 안 맞았어 사인이. 사인이 안 맞았어요. 뒤에 또 잡혔어요 제드가. 그러니까 오공이 그렇게 돌면서 맞아주는 동안에 다른 같은 편의 딜러 제이스라든지 제드 이즈리얼이 때려야 되는데 못 때렸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사인이 안 맞아. 겁이 나는 거야 다들. 네 겁내면 안 되는데 같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와 피차는 거 봐. 보여요 눈에 피차는 게. 와 지금 와. 피바라기에 빌지워터라서 지금 피 생업이 얼마인가요 퍼센트가. 우와 빵. 아 이거 100이잖아요. 죄송합니다. 30% 30%예요. 게다가 닌자 신발 간 거 되게 좋은 판단이죠. 상대가 다 AD니까 공속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와 장인끼리 게임하니까 이런 재미가 있네요. 오공이 들어갔을 때 분명히 같이 싸워줘야 돼요. 제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어요. 이게 뽀삐가 쓰레쉬한테 공 쓰고 들어가니까 뽀삐가 완전 무적이 되네. 그래서 무시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뽀삐를. 그렇죠. 이 잭스도 깨야 같아요 지금 데미지가. 잭스랑 뽀삐랑 같이 달려드니까 정신 못 차려요. 잭스도 어쨌든 반격과 있고 그 저격의 달인이 있기 때문에 안 죽어요 잘. 잭스가 퓨어 탱커템이야.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잭스가. 와 어차피 나는 버티기만 하면 라이즈 크고 드래곤 크고 뽀삐 크면 된다는 거예요. 아래쪽에서 싸우는데 라이즈 죽고 시작. 잭스 급성장. 잭스 오래 버팁니다. 저격의 달인 잘 버텼어요. 잭스 잘 버텼어요. 오공 잡고요 더블킬. 그만 가야죠. 잭슨은 그만 가야죠. 잭슨 그만 가야죠. 와 막상 막하 조금씩 조금씩 근소하게 레드팀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잭스 템 선택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3인체 왜 내가. 그리고 뽀삐가 이거 다음 템 나오는 순간 1000원 모았는데 이게 후반으로 가서 경로 좋아요. 뽀삐 지금 타이밍에 지금 템에 경로를 갔어요. 굉장히 좋은 판단이죠. 저 675원으로 엄청 비싼 아이템이거든요. 그냥 갔어요. 그리고 1000 남은 거예요. 네. 잭스 워머고 나오는 순간 란두인 가겠네 워머고보다. 그럴 가능성이 있죠. 란두인이 낫죠. 어차피 파고들고 쓰고 상대 공속 느려지고 이소 한번 느려지고 난 방어력을 버티고 갈 수 있나요? 밀어내고 전멸 없어요. 와 그리고 원딜이 라인전은 잘 버텼는데 이제 한타 구도에서 딜을 아예 못 넣는 지금 상황이에요. 잭스에 지금 뽑히다 보니까 도망가기 바빠요. 제드가 저 템 간 건 실수네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뽀삐가 완전 무적이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드 이 템 간 거면 그냥 원딜 드레이브냐로 죽이고 본인도 죽어야 돼. 그러니까 제드 죽었어요. 제드 죽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왜 죽었죠? 만만히 봤나? 아니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16레벨 대 12레벨인데 싸움이 되나?